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1번 문제 기본 툴 활용에 대해서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작업 결과물은 화면과 같습니다. 우선 작업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도큐멘트를 만들고요. 파일을 지정 경로에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왼쪽 오브젝트, 좋다 핸들 모양의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물결과 배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담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고 최종적인 저장을 하면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 도큐멘트를 만들겠습니다. 파일에 New를 클릭합니다. 단축키는 Ctrl N이 되겠습니다. 자, 유닛 부분 단위를 먼저 밀리미터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1번 문제의 규칙, width는 100, height는 80mm를 입력해 주시고요. color 모드는 CMYK로 설정한 후에 OK를 눌러줍니다. Ctrl R을 눌러서 작업 도큐멘트 상단과 왼쪽에 눈금자 보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이 눈금자로부터 수직과 수평선을 화면에 배치를 해서 오브젝트를 배치할 안내선을 표시를 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보실 때도 시험지에 이 눈금자와 함께 출력 형태, 최종적인 출력 형태가 컬러로 시험지에 제공이 됩니다. 시험지 위에 미리 준비해간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직, 수평선을 같이 그어주고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에 Save As, Ctrl S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저장 경로는요, 내 PC 문서 폴더에 GTQ라는 새 폴더를 여러분이 만드십시오. 시험장에서는 이 경로에 저장을 해야지 답안 전송이 제대로 됩니다. 연습하실 때부터 이 경로에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래야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새 폴더 클릭해서 GTQ라고 폴더 이름 정해주시고요. 자, 파일 형식은 Adobe Illustrator AI 설정해야죠. 자, 그 다음에 수험 번호 이름 그리고 번호 순서대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 번호는 여러분이 시험 접수를 하시면 부여받게 되는 번호를 얘기합니다. 해당 번호 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명 쓰시고요. 그리고 문제 번호 1번이니까 저는 1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처음에 저장하실 때 보시면 Illustrator Options라는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때 여러분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버전은요. 우리 교재는 일러스트레이터 CC 2020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일러스트레이터 버전 그리고 시험장에 설치된 버전에 따라서 이 대화 상자의 버전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OK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요. 자, 이제 좋다 핸들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표시된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Alt를 누른 채 클릭해 줍니다. 자, 오브젝트를 그릴 때요, Alt 클릭하게 되면 클릭 지점이 오브젝트의 센터, 중앙이 돼서 이렇게 대화 상자를 띄워서 정확한 수치를 입력한 후에 오브젝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43mm를 각각 입력해서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스트로크에서 스트로크의 두께를 13포인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는요, 자, 여러분 컬러 패널에서 설정하셔도 되겠고요. 프로퍼티스에 색상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스와치로 나오게 되면 컬러 믹서로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도 CMYK가 아닌 상태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상단 옵션 눌러서 CMYK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색상은요, 70, 20, 50, 40 각각 입력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이 선의 두께가 면이 되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트 아웃라인 스트로크 설정하시면 자, 선의 속성으로 갔던 게 면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동일한 색상으로 좋다 핸들의 나머지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상단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먼저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툴은요. 툴패널 꾹 누르셔서 이렇게 펼쳐지면 오른쪽 세로 막대 부분을 클릭해서 작업 도큐멘트 상에 따로 띄워놓고 작업 가능합니다. 네, 자 여기에 작업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위스는 4, 하이트는 5, 코너 레디우스는 1mm를 입력해서 상단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원 도구를 사용해서 크기가 다른 타원형과 그리고 원형을 상단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선 중앙에서부터 오브젝트 그릴 때는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원, 정사각형 형태를 그리겠다 이럴 때는 Shift도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그렸고요. 위쪽에 있는 원형의 오브젝트 하단 고정점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서 아래로 쭉 드래그해서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려놨던 아래쪽 오브젝트와 충분히 겹쳐지도록 아래로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A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보시면 프로퍼티스의 얼라인 패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 클릭해서 가로 가운데 중앙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컨트롤 패널에도 얼라인 패널 있습니다. 네, 자 컨트롤 S 수시로 누르면서 작업 진행해 주시고요. 자 셀렉션 툴로요. 상단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각도로 회전해서 배치를 할 건데요. 지금 여러분 회전되어 있는 상태의 안내선으로 배단된 거 보시면 총 6개가 되겠죠? 네, 그러면 360을 6으로 나눠서 나오는 이 앵글 각도를 입력해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클릭하시고요. 안내선 교차 지점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이 클릭한 지점이 회전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이 클릭 지점을 축으로 해서 회전이 될 거고요. 이때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이 정확한 각도를 입력하실 수가 있겠죠. 네, 6개니까 60도 입력하시고 카피 눌러줍니다. 자 프리뷰 미리 보기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양수를 입력했을 땐 반시계 방향이에요. 네, 여러분 회전 도구 사용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일한 간격으로 회전 복사를 할 건데요. 매번 대화 상자를 띄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설정한 후에는요. 오브젝트 트랜스폼에 트랜스폼 어게인 단축키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D를 자, 개수만큼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장자리 형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전체 선택하시고요. 하나의 오브젝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스 하단에 패스파인더 보시면 여기에 유나이트 첫 번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진 거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물결과 배 모양 오브젝트를 중앙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 원 형태 안에 배 모양 오브젝트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우선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수직선을 그리겠습니다. 자, 키보드와 마우스 동시에 사용하실 땐 반드시 마우스를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스트로크 컬러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요. 스트로크 패널을 클릭합니다. 3PT를 설정할 거고요. 끝 모양은 둥그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캡이 끝모양에 해당되는데 라운드 캡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펜툴로 나머지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 선택하시고요. 하단에 배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자, 직선형으로 클릭할 때는 그냥 클릭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도요. 여러분 수직, 수평을 제어를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실 때는요. Shift 눌러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곡선형은 드래그, 클릭, 클릭, 클릭해서 나머지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형태는 물결 모양이 배치가 될 거예요. 네. 자, 클릭했던 점,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면 펜 옆에 동그라미 모양이 조그맣게 뜹니다. 저는 이 형태가 안 뜹니다 하시는 분은 캡슬락이 켜져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캡슬락을 꺼두시고요. 펜 옆에 다양한 형태로 표시되는 것을 보시면서 작업 진행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필 칼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체 형태를 그릴게요. 자, 펜툴 옆에 새로운 패스를 시작할 땐 반드시 펜 옆에 별표 형태인지 확인한 후에 진행을 하십시오. 곡선일 땐 드래그. 자, 여기에서 직선 상태로 전환할 텐데 보시면은요. 그려지는 다음 선의 궤적이 보이죠.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뭐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을 하더라도 이때는 수평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드래그했던 이 고정점에 보시면요. 핸들이 두 개가 배치되어 있죠. 이 하단 핸들로 인해서 앞으로 그려지는 이 선, 점과 점 사이의 선을 선분,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이 길이, 그리고 방향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핸들을 없애겠습니다. 드래그했던 고정점, 앵커 포인트에 마우스 오버하시면 펜 옆에 이렇게 꺽쇠 모양 나옵니다. 이때 정확하게 이 표시 보시면서 클릭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핸들이 남아있는 상태로 선이 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음 직선 형태 바로 연결되는 거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처음에 찍었던 점에 마우스 오버해놓고 드래그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 칼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힌 패스, 완료된 패스 그리고 난 다음엔 펜 옆에 별표 나옵니다. 자, 이것도 드래그 했던 고정점에 클릭 한번 하시고요. 한쪽 핸들 삭제한 후에 다시 떨어진 위치에 드래그해서 곡선형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앵커 포인트 고정점에 마우스 오버해서 클릭해서 오른쪽 핸들 삭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클릭했던 앵커 포인트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곡선형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닫힌 패스로 두 개의 돛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패스파인더를 활용을 할 텐데요. 자, 면을 분할하기 위한 열린 패스를 그려줘야 됩니다. 자, 열린 패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패스 그리실 때는요, 면 색상 넌 없음으로 하고 그려주십시오. 네, 자, 클릭하고요. 드래그해서 곡선형 패스를 그립니다. 자, 그리고 연결해서 그릴 게 아니라 따로따로 그릴 거예요. 이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 도구 상태로 바뀌었을 때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그렸던 이 패스가 완료가 됩니다. 자, 연속해서 열린 패스 그리실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곡선 그렸어요. 다시 컨트롤 누르고 클릭.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하면 패스가 이제 완료가 되고 새로운 패스를 그릴 수 있는 상태. 펜 옆에 별표 나옵니다. 자, 이때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곡선 패스.
자, 이런 방법으로 나머지 열린 패스도 마저 그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패스 그리실 때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셀렉션 툴로 바뀌어서 여러분이 그려놓은 패스의 점의 위치라든가 핸들도 따로따로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디바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왼쪽, 오른쪽 닫힌 패스로 그려놓은 돛 형태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열린 패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도 같이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디바이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 패널 윈도우에서 클릭해서 꺼내셔도 되고요. 오른쪽 프로퍼티스에 패스파인더 있습니다. 자, 옵션을 추가해서 보셔야 하단에 디바이드가 보입니다. 디바이드 클릭합니다. 자, 디바이드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그룹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아이솔레이션 모드는요, 패스를 다른 패스, 선택되지 않은 패스와 격리시켜서 여러분이 선택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작업 진행하실 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나머지 패스는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더블 클릭했던 이 오브젝트만 선명하게 보이겠죠? 네. 자, 그룹을 언그룹, 그룹 해제하지 않고 그룹 내 오브젝트를 편리하게 편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쪽은요. 선택 해제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두 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하겠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면 색상, 필 컬러 클릭해 주시면 다중 선택, 동시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각각 지시된 컬러 설정해 주시고 ESC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색상은 우리 교재 참조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상단에 깃발 형태를 펜툴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오브젝트로 작업이 진행한 것, 가능한 것들은요, 결합해서 여러분이 그리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형태는요, 펜툴을 사용해서 일일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곡선 형태. 자, 이렇게 그려주실 거고요. 자, 필 컬러로 전환해서 그리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곡선형의 패스를 연결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환하실 땐 한쪽 핸들 삭제하는 기능,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다시 한번 마우스 오버하고요.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왔을 때 클릭 한번 해주시면 다음 핸들을 여러분이 컨트롤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또 클릭해서 이때 팁 하나. 자, 핸들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하고 싶어요. 이럴 땐 Alt 누르면서 핸들 끝점, 즉 방향 점입니다. 이 방향점에 드래그하시면 한쪽 핸들만 또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점에 찍었던 점과 만나도록 클릭해서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단에 물결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합니다. 이 지그재그 형태는요, 여러분이 직접 펜툴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펙트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컬러만 설정을 해주시고요.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대화 상자가 띄워지죠. 자, 이 대화 상자의 랭스는 45mm를 앵글은 0도를 지정해서 OK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수평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중앙에 고정점 이동해서
안내선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정확하게 이동해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지그재그 형태로 변형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자, 이펙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지그재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뾰족한 형태 또는 물결 형태를 만들 때 아주 편리한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그재그 해주시고요. 이제 세부 설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요. 보시면 지금 미리 보기 프리뷰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확인 가능하시죠? 네. 사이즈는 1mm를 설정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앱솔루트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신 후에 이 세그먼트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그먼트가 많을수록 어때요? 굉장히 변형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많이 표시가 되죠. 그죠? 네. 자, 여기는 9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날카롭게 지그재그 설정하기 위해서 코너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위치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아래쪽에 배치를 할 거고요. 자, 컨트롤 Y를 해서 여러분 미리 보기와 윤곽선 보기를 한번 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네, 분명히 수평선으로 보이는데 프리뷰에서만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모양을 확장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익스팬드, 어피어런스. 네, 이펙트 적용한 후에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바꿔주실 때는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이동하면서 복사하는 기능으로 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정확한 이동을 할 때는 무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브는 오브젝트 클릭해서 트랜스폼을 눌러보시면 무브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화 상자 가지 않고 툴 패널 상단에 선택 도구 있죠. 선택 도구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브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허리젠탈은 오른쪽 왼쪽에 대한 값이 되겠고요. 버티칼은 상하에 대한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프리뷰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동하려고 하는 거리만큼 방향만큼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양수일 땐 아래쪽으로 움직였고요. 만약 위로 움직일 땐 마이너스 수치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카피 눌러줍니다. 이동해서 복제가 됐죠. 자, 그런 다음 컨트롤 D. 트랜스폼 어게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트랜스폼 어게인을 하게 되면 동일한 변형값을 기억했다가 어때요? 같이 이동을 해주는 거죠. 그죠? 네, 회전할 때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선을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이 조타 핸들 안쪽에 오브젝트가 배치가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자, 원형의 형태로 디바이드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 할 때 밖으로 튀어나간 선들은 삭제되는 건 다 아시죠, 여러분? 다른 예제들 통해서 여러분이 익혀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실 거예요. 살짝 자리 이동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엘립스 툴로 Alt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중앙에 정렬된 상태로 원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원을 그릴 텐데요. 처음에 그려줬던 정원보다 좀 작은 사이즈로 그릴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38.5 각각 38.5mm를 입력해 줍니다. 그런 다음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자, 구별되는 색상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디폴트 컬러, 기본 컬러 설정했어요. 흰색 면에 검정색 테두리가 설정되도록 했고요. 자, 컨트롤 누르셔서 또는 선택 도구로 자, 쉬프트랑 같이 눌러서요. 세 개의 지그재그로 변형된 선 그리고 중앙에 그려준 정원을 같이 선택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설정합니다. 클릭. 자, 그러면 밖으로 튀어나갔던 선들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디바이드 할 때는 선이 그 면을 분리해 줄 선은 항상 넉넉하게 여유 있게 그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 주도록 합니다. 상단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개 오브젝트를 각각 선택해서 이제 지정된 컬러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러 설정하시고요. CMYK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오브젝트 선택해서 자, 컨트롤 A를 누르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SC를 눌러줍니다. 이제 오른쪽에 단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 회전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회전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반듯하게 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 도구 로테이트 툴 사용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태를 만든 후에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원형도 보일 거고요. 직사각형 형태도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원을 그리고 직사각형 형태를 그려서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각형은요, 이렇게 라인 세그먼트 툴을 사용해서 선의 두께만큼을 면으로 전환을 해서 작업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단모양 끝부분은 화살표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 선의 속성에서 지원되는 속성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단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9mm를 각각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필 컬러는 None, 스트로크 컬러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는 Y80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요, 10포인트를 설정해서 두꺼운 형태의 선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선의 속성인데 면으로 전환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하단에 자, 이 부분도 같이 만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자, 대화 상자에서 랭스는 44를 자, 수직선이니까 앵글은 90도를 입력해서 그려서 배치를 해주십시오. 자, 하단에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겹치도록 배치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동일한 선의 속성으로 수직선 상단과 겹치도록 수평선을 그립니다. 자,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원도 왼쪽에 맞춰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Alt, Shift 누르면서 들어가시면 정원 그리실 수가 있겠고요. 자, 배치 맞추실 때는 얼라인 활용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쪽 화살표 모양을 그린 후에 이제 좌우 대칭형으로 오브젝트를 배치하겠습니다. 자, 펜툴을 활용해서 그리실 텐데요. 자, 이때 그리는 패스의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설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서 클릭하고요. 자, 드래그, 그 다음에 드래그 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스트로크에 보시면 여기 리미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리미트는요, 여러분이 그려주는 패스에 꺾어지는 정도 곡률에 따라서 끝 모양이 약간씩 다르게 표시가 될 수 있는데, 드래그 할 때 어떻게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전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를 보셨습니다. 자, 이럴 때는 스트로크 패널에서 여러분이 설정을 좀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네. 스트로크 패널 클릭해서 이 리미트의 수치를 좀 바꿔보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하면 끝 모양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끝부분 선택해서 아래로 좀 배치를 해줄게요. 네. 위치 좀 맞춰주시고요. 네. 자, 이때 이제 스트로크 패널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패널에서는 여러분이 스트로크의 두께, 캡은 끝 모양입니다. 네. 열린 패스의 끝 모양을 설정하는 거고요. 코너는 꺾어지는 모서리 안쪽 형태를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단에 어로우 헤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화살 머리, 화살촉 부분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시작한 지점에서 저희는 화살촉 형태를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자, 여러분이 화살표 모양 보시면은요, 이렇게 다른 모양이 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이 화살표 모양을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40%로 설정을 바꿔줄게요. 네. 자, 일일이 화살촉 모양을 그리는 게 아니라 선 속성에서 얀 끝 있죠. 물론 열린 패스로 만들어야겠죠. 네, 저는 지금 여기 왼쪽 상단에서부터 패스를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스타트 포인트 오브 패스 부분, 이 부분을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는 방향을 저랑 달리 했다면 어때요? 엔드 부분에 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네, 그래서 얀 끝 모양을 각각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왼쪽 위에서부터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은요, 이 화살촉 모양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100%로 돼 있을 때는 지금 예제에서는 너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40%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응용하셔서 화살표 형태의 오브젝트가 나온다. 그러면 이 스트로크 패널을 활용을 해서 패스의 끝부분의 형태를 지정하고 작업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상단 원의 크기 7mm의 정원을 지정해서 동일한 색상의 명칼라 설정해서 그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대칭형으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과 정원과 화살촉 모양, 화살표 모양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대칭형으로 복사해 줄 땐 리플렉트 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수직의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이 클릭했던 지점을 축으로 해서 어때요?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수직으로 뒤집을 거니까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했습니다. Alt 클릭해서 Vertical 카피 지정하시면 이렇게 좌우 대칭형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 전체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 선택은 단 모양 오브젝트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자, 스트로크에 해당되는 부분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필 컬러만 갖고 있는 것도 여러분 같이 선택하더라도 현재 명령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선의 속성이 면으로 확장된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닷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하시고요.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하단을 보시면 뾰족하지 않고 이런 형태가 나왔을 거예요. 자, 이 부분 정리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을 드래그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드래그해서 하단 고정점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에버리지가 있습니다. 선택된 점들의 평균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인데요. 엑시스의 허리젠탈은 수평, 버티칼은 수직이 되겠고요. 두 점의 두 지점. 그죠? 허리젠탈과 버틸칼 합쳐서 보스를 클릭하게 되면 선택된 오브젝트 점들이 이렇게 중앙에 한 점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때 방향키 이용하셔서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이동을 해줍니다. 고정점 이동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패스의 모양을 편집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분할해 줄 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우 형태를 분할을 할 건데요. 이때 필 컬러는 none, 스트로크 컬러만 설정해서 이곳에 쉬프트를 누르면서 수직선을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의 배치 중앙에 맞춰 주시려면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고 얼라인에서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선의 속성으로 자, 이곳에 다시 한번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을 지나는 열린 패스를 그려 주도록 합니다. 자, 충분히 겹치도록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컨트롤 눌러서 점의 위치 수정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패스의 모양은요.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패스를 수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선을 즉 열린 패스죠. 자, 면 분할에 이제 사용을 하실 텐데요. 왼쪽 화살촉 부분의 오브젝트를 관통하는 열린 패스를 선택하십시오. 자, 그리고 리플렉트 툴로요. 세로 중앙에 Alt 누르면서 클릭해서 버티칼 카피하셔도 되겠고요. 자, 이 방법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자, 십자 포인터일 때 안내선, 축이 되는 부분에 클릭합니다. 여기에서는 수직선이죠. 네,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 포인터가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뒤집듯이 드래그 해주시고요. 이때 복제, 복사해야 되죠. Alt 눌러요. 그리고 반듯하게 복사할 거예요. Shift도 동시에 누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기 상태에서 완료가 되면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 사용하시면 대화상자 띄우지 않고 좌우 상하 대칭형 오브젝트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습하시고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 모양에 해당된 오브젝트 다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해줍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각의 오브젝트 선택해서
색깔을 달리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디바이드 과정에서 이렇게 선이 물려있는 부분이 조금 거슬린다? 그러면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색상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패널도 꺼내놓고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상단 제목 탭 더블 클릭하시면 패널이 접혔다 펼쳐졌다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설정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컬러 패널에서 색상 입력하실 땐 첫 번째 부분만 드래그해서 입력하시고요. 탭키를 누르게 되면 입력란이 아래로 이동이 됩니다.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겠고 위로 입력란 옮기실 때는 쉬프트 누르면서 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색상 부분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때 디바이드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생성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딜리트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ESC를 누르거나 도큐멘트 빈 곳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원래 모드, 노멀 모드로 작업 상태가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모형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전 도구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로테이트 앵글 20도 설정해서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작업처럼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있으면 처음부터 회전된 상태로 그리시면 안 되고요. 반듯하게 제작을 하십시오. 그럼 반듯하게 보실 때는 시험지 자체를 돌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인 저장에 앞서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면 이 자체를 더블 클릭한 겁니다. 현재 창에 맞춰지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안내선 가리기를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하이드 가이드가 보입니다. 클릭해서 안내선 가리기를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레이아웃 크기 배치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패널들을 초기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작업 모드에 따라서 오른쪽 상단에서 설정이 가능할 텐데 우리 작업 에센셜스 클래식에서 작업 진행하고 있고요. 작업 모드 설정 하단에 보시면 리셋으로 시작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리셋 해주게 되면 패널들, 툴들 초기화돼서 이렇게 깨끗하게 화면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출력 형태 다시 한번 보시고 빠뜨린 부분이 있나 크기 설정 그리고 배치 관계는 어떤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런 후에 저장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규칙 확인하면서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에서 Save As. 자, 저희가 처음에 새 도큐멘트 열고 레피시 문서 GTK 폴더에 저장을 했잖아요. 네, 이미 수험번호, 성명, 그리고 문제번호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타가 없는지, 파일 형식에 문제가 없는지, 저장 경로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Save As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로에 이미 동일한 이름, 동일한 확장자의 파일이 존재한다. Replace, 덮어 씌우기 하겠느냐? 이때는 예를 눌러서 가장 최근에 작업한 데이터로 덮어 씌우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옵션 다시 한번 뜨죠. 자, 버전에 대한 설명은 초반에 했습니다.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PC에 설치된 버전에 따라서 버전은 달리 표시됩니다. 확인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은요, 여러분 이 도큐멘트 닫으시고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으로 답안 전송 미리 한 후에 다음 작업 진행하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험 종료 전에 다시 한번 답안 전송 한 번씩 다 해준 후에 종료하시면 확실하게 마지막에 작업된 데이터가 감독 PC로 전송이 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